문패 통성명 마쳤으면 본격적으로 집안 식구들 소개할 차례. 야시장 메뉴의 원조 큐브 스테이크가 시동 걸면 요즘 물오른 삼겹살 김밥에 비주얼 반칙 막창구이 유학파 케밥에 이어 시장 먹거리의 기둥 떡볶이 출격하고 지글지글 육전이 뒤집기 한 판 새우 듬뿍 들어간 이 아이 이름은요? 뭐예요? 칼리포터 새우랑 핫스파이시라고 해서 칠리 새우 들어가 있고요. 이건 야시장 입문 메뉴지. 옛날 멘대떡이에요. 숯불 직화구이 빠지면 섭섭하고 바삭하게 튀긴 달걀, 달달하게 양념옷을 입힌 닭강정은 못 먹으면 꿈에 나올 맛. 하나같이 히어로 꼽인 맛의 강철 부대 본격 관찰 스타트. 저기 보이는 커플을 선두로 자꾸 눈에 띄는 무언가, 그리고는 포착한 문구. 이게 뭔 소린교? 만원의 행복이라고 우리 중앙시장에만 있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 행사입니다. 여기 있는 24개의 포차에서 만원으로 4가지 음식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원으로. 그러고 보니 부스마다 공지해 놓은 만원의 행복 이용법 헤매지 마시라고 관찰 요원이 시범 들어갑니다. 네, 저도 만원의 행복이요. 라고 말하면 어느 가게에서든 음식 3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 3장 발급. 쿠폰 한 장은 요 도시락이 대신한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도시락 들고 어슬렁대다 꽂히는 음식 만나면 쿠폰 내밀어요. 네 가지 모두 담았다면 나만의 야시장 도시락 완성. 다만 사 먹는 법은 초간단한데 선택이 간단하지 않다는 게 문제. 뭐 먹지? 뭐 먹을래? 이 집이냐 저 집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심사숙고 끝에 고른 튀김 요리 멤버샷을 끝으로 그녀들의 도시락이 완성됐어요. 이것이 바로 만원의 행복. 이쯤 되면 다 맛있는 거 아니에요? 단 맛이 또 없다. 말이 뭔 필요? 그냥 그린라이트. 먹고 싶은 거는 많은데 하나 제대로 살려면은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이벤트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벤트가 있는 장소에 어김없이 출몰하는 이들은 스윗 범버 커플들. 어우, 그걸 또 건배해. 죄의 먹방 찍고 있을 때 이 구역만 장르가 로맨스요. 아이고, 달다, 달아, 참 달아. 태국 음식이랑 미국이랑 싱가포르 한국 음식 다 모여있어가지고 그냥 경주에서 세계를 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그 놀이기구들처럼 음식 푸드코트들이 여러 개가 많고 그걸 저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기고 맛보고 그러는 게 저는 되게 놀이공원 같았어서 음식놀이공원이라고 말했고 그걸 또 만 원에 다 할 수 있거든요.